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제일 때마다 천수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제가 처음 왔었을 때, 그때 부터 이제 법회를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셨을 텐데, 때로는 기존에 듣던 내용과 좀 너무 다르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불교가 2500년을 지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방편들이 이제 본질로 오해를 받으면서 무수히 많은 방편들이 이렇게 펼쳐져 왔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 2500년이 방편이, 이게 다 방편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고 해서 임시로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큰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주었다 뺏는 법문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법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편을 주었다가 방편에 집착할 것 같으면 바로 방편을 뺏어버리는 게 진짜 방편을 제대로 쓸줄 아는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편을 주기만 하고 뺏질 않으면 큰일 납니다. 먹고 얹혀버려요. 그런데 이 방편을 주는 방편을 어찌 보면 250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누군가가 와서 뺏으려고 하면 발끈하면서, 이게 불교인데 이걸 왜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화를 내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좋은 부처님인지, 아미타 부처님이 더 좋은 부처님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염불을 할때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는 게 좋은지,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게 좋은지, 약사열의불 염불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은 나랑 더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게 좋은지, 지혜를 위해서 문수보살 염불하는 게 좋은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는 분들에게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왜?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불 전부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낙처, 하나의 법, 하나의 열반 해탈이라는 그 법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부처님, 일불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으로 일불승이라고, 승이라는 말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부처님으로 가기 위한 방편, 탈 것이라는 소리예요. 저 강을 건너기 위한, 고해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한 탈승자, 탈 것, 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회삼귀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살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그 모든 방편은 다 쓸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의 부처, 하나의 일불승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불법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회삼귀일 해서 일불승, 그래서 아들들이, 장자의 아들이 무너져가는 불타는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사슴이 끄는 소리에, 소가 끄는 소리에, 뭐 양이 끄는 소리에 장난감을 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해서 꼬신 다음에 나오고 나서는 그거를 주지 않고, 그걸 싹 뺏어버리고, 그걸 주지 않고 대배구걸을 줬다 이러거든요. 그 말이 성문연각보살 같은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필요할 때는 임시로 불탄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걸 줄 필요가 없어요. 대배구거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법화 열반경이라 가지고 최상의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경전들은 방편을 주는 경전이라면, 법화경은 줬던 것,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뺏음으로써 진정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살님, 부처님 보살님이 다르지 않죠. 다르다고 하면은 돌로 나뉘는 건데,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 영험 있는 절 어디 추천해 주실 데 없을까요? 어디 저 설악산 봉정하에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저 향일암을 가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눈앞에 목전에서 딱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언제나 가장 진실된 자리입니다. 방편으로는 집에서보다는 절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방편이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편도 쓰죠. 당연히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절에서 다 같이 하면 더 집중이 잘 되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부처가 되고 나면 내 집이나 절이나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내가 깨닫고 나면. 근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방편으로 집보단 절이 낫습니다. 그리고 조금 쉽게 말해 뭐 자꾸 이렇게 삿된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하는 절보다는 그래도 정법도량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편으로는 다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편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내가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느 방위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느 날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방편으로는 아, 이날이 길일이다. 이날 가시고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아주 유치한 수준의 방편이지만 진실에서는 무량광 무량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량광불 무량수불을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즉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전체 부처님은 완전하게 편만에 있다. 즉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동일한 하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나의 자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순간 다른 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순간 더 나쁜 순간이 도대체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으면 아니 이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길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죠? 언제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데 그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분별망상입니다. 생각으로 길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의 뭐 무슨 학문의 법칙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 이제 휘둘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계속해서 방편을 치고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에 치우쳐 있던 것들을 이제 깨뜨리는 역할들을 그동안은 좀 해왔는데, 이랬던 이유가, 오늘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제를 부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뜻 들으면 아주 신심 떨어지는 이야기이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쉽게 말해 지금 막 떠돌아다녀요. 어떤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냐면 그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거 불교 아니다. 이건 힌두교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문 자체가 힌두고 힌두교의 시바 신과 비신우 신을 찬양하는 진언이다.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밝혀놨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이 시바신, 브라마신을 찬탄하는 것을 절에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사실을 불교계가 이렇게 무마하려고 막 애쓰고 있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왜? 이게 들통나면 한국불교가 타격받으니까 그런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그냥. 이게 불교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밝혀내는 것이 뭐 엄청난 불교계를 뭔가 불교계의 참된 진실을 가져다 오는 양 하면서 불교가 그동안 삿된 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밝힌다. 근데 불교계 주류에서는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이 저는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당연히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막 공부 학문적으로 공부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 치자 하잔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비신우 신과 시바 신을 찬양하는 다란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교계가 타격 엄청나게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불교계가 이걸 자꾸 이렇게 숨기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올려놨던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호들갑떨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에 그게 이제 문제 없다라는 게 방편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불교는 다 방편인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절에 가면 칠성신도 있죠. 칠성각이 있습니다. 또 산신각도 있죠. 용왕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까? 야, 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았다. 불교는 완전 삿된 거였다. 이 칠성, 용왕, 산신, 이거는 부처님 초기 불교는 없었다. 근데 불교는 진짜 있는 것처럼, 한국 불교는 진짜 있는 것처럼 저게 법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칠성과 산신, 용왕을 모신다.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불교는 충격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사실은 불교의 특징이죠. 불교는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기존 전통, 기존 문화를 깡그리 깨부시거나 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다 싶은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불자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종교 전쟁 일으키지 않죠. 그렇게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본질이 왜 그런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평화주의자라서 내지는 아니, 싸움은 괜히 뭐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분별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르고 뭐 신도교 다르고 뭐다 달라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용왕, 칠성, 산신, 부처, 보살 다 달라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근데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면 참된 진실의 자리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것을 내가 내 식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냈을 뿐이죠. 이 종교도 만들어내고 저 종교도 만들어내고 이 신도 만들어내고 저 신도 만들어내고 사람이 머리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망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화, 사상, 철학, 종교, 뭐 가르침, 뭐 모든 논들, 무슨 뭐 민주주의, 무슨 뭐 공산주의, 모든 이념, 도그마, 사상, 철학, 모든 걸다 포함해서 그 전부 다 사람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분별에서 나온 겁니다. 분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별에서 나온 것을 써먹을 줄 알아야죠. 당연히 써먹고 일상생활에서는 잘 분별 중에 더 좋은 분별을 선택해서 내가 그걸 잘 써먹으면서 사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낙처, 그 분별이 나온, 그 분별은 쉽게 말해 바다의 파도와 같아. 파도, 모든 분별이 전부 다 파도입니다. 근데 그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예요. 신도교라는 파도도 사실은 바다고, 불교라는 파도도 바다고, 기독교 천주교라는 파도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을 따라가면 다 틀렸죠. 틀리고 맞고. 그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뭐 내지는 다른 종교는 틀렸고 불교는 옳다, 이렇게 분별을 따라가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분별이라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불교도 다 파도예요. 파도, 다 방편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 모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임시로 필요한 방편일 뿐입니다. 쓰고 나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도 쓸어버려야 돼요.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도 다 쓸어버려야 되고, 모든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던 분별 망상을 거둬야만 분별 이전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거 저거랑 비슷해요. 이제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브라만교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부처님은 뭐랄까, 이렇게 방편을 깨뜨리는 것과 또 세우는 것을 아주 뭐 입파자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우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이걸 아주 자유자재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 당시 예를 들어 그 육사 외도들의 가르침 논점들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바른 안목을 갖추고 부처님께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고 마음먹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확실한 안목을 밝혀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깨지요. 육사 외도들의 사상이 왜 잘못된 건지를 확실하게 과감하게 딱 타파함으로써 바른 법을 드러나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막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막 숭상하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종교를 막 깔아뭉개거나 너희들은 낫고 나만 뛰어나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에 그큰 보시를 하던, 그러니까 시주자였죠. 시주자 분들이
이 대시주자가 없으면 그 종교 집단이 거의 무너질 정도까지 된 상황인데, 이 시주자가 부처님이 온 걸 보고선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왔다가 법문 듣고 완전히 개종을 해서 불교로 완전히 확 개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저쪽 종교 지원을 확 끊었죠. 보시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에 있는 성직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시주자에게 가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 종교의 성직자, 수행자들에게도 시주를 하시는 게 좋겠다. 계속 시주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뜨릴 때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깨뜨려 주되, 다소는 조금 뭐랄까 좀 무리가 있다 싶은 부분이라도 그거에 막 뭐 완전히 그것만이 맞다고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 예를 들면 뭐 다라니 진언 같은 거 있잖아요. 진언 주문 같은 건 사실은 바라문교나 인도 전통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요가 수행의 형식을 채택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윗바사나나 사념초도 그런 일부분의 형식은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같이 했거든요. 다라니 같은 것도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뭐 바라문교나 이런 다양한 데서 당연히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처음에는 딱 반대하셨다가, 단호히 반대하셨다가 나중에는 막 꼭 필요한 뭐 아주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막 그거 하더라도 그거 한다고 법이 무너지는 것이냐.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잠시 잠깐씩 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는 형식,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유연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어느 뭐 나라에 가고 어떤 문화를 만나도 그 문화를 막 전면적으로 다 깨뜨리고 막 전쟁에서 싸워 이겨가지고 그 지배하면서 우리 불교 문화만 맞다고 이걸 딱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본질상.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게 분명하면요, 선악이 분명하고 옳고 그른 게 분명하면 내 종교는 확실하게 선이고 저 종교는 확실하게 악이 되잖아요. 이 종교를 믿으면 천당 가는데 저걸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둘로 나눈 불이법, 둘로 나눈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절대 선이고 너희는 절대 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 만약에 나는 절대선인데 저건 절대악이면 전쟁을 해서라도 저 절대악을 없애버리는 게 이 종교에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맞는 거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리석은 종교인들은, 지금 종교인들은 안 그러죠. 다른 종교 마찬가지로 지금 종교인들은 그걸 다 역사를 반성하고, 아 그게 그 사람들이 안목이 박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불교 교리 자체가 우리만이 절대선이니까 저건 틀렸으니까 절대악이니까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방편으로, 그래서 중국에 와서는, 중국에 보면은 그 뭐 칠성, 북두 칠성을 신앙하고 뭐 도교나 이런 데서 막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게 불교로 와가지고 뭐 칠성광열애, 뭐 칠성열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통의 어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변모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 부처 아닌 것이 없잖아요. 삼라만상 두둔 만물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그대로 부처인데, 진리의 현현인데, 하늘에는 별이 현현이 아니겠어요? 진리가 아니겠어요? 부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성강열애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큰 문제 없이. 한국에 와서는 뭐 산신, 뭐 영왕, 이런 것들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방편으로, 아, 그게 필요한 사람은 저리 와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당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방편에 치우치는 것은. 근데 임시로, 그때 당시 워낙 사람들이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해야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걸 믿다 보니까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산신각을 그렇게 뭐 원하시면 하나 만들어, 저 구석에 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게 했죠.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에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만드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그거를 100%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아 그걸로라도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거기 오게 했다가 부처님 온 김에 부처님 법문도 한번 들으세요. 그럼 산신각 갔다가 와서 법문 들으면, 아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포교의 한 방편이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는요, 막 깨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와 바라문교가요, 상호,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상호 이제 막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의 좋은 것들, 장점은 가져와서 내꺼화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문화가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문교가 불교의 종교, 불교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과 대승불교의 다양한 부분들을 만나서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힌두교에서 뭐 힌두교 여러 신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 분의 부처님도 한 분의 신인 것처럼, 힌두교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불교의 가르침들 상당 부분 이렇게 또 흡수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힌두교에서도 지금 보면 무슨 뭐 라마나 마하리시니 뭐 이런 다양한 힌두교 성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 바라문교 차원에서는 사실 바라문교 교리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 깨달은 도인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에겐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힌두교가 넘어오고 그 이후에 뭐 바가바드 기타니 뭐 다양한 힌두교 어떤 다양한 교리서 같은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은 나올 수가 있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중국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유교 유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낮은 수준의 유교였다면 불교를 만나면서 불교의 또 선사상이나 불교의 다양한 대승불교 사상을 만나면서 뭐 성리학이니 뭐 다양한 어떤 유교 대전환을 맞게 돼서 아 유교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높은 차원이었구나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교도 유교적인 부분 또는 뭐 도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습합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불교가 중국으로 갔을 때 도교적인 것밖에 중국 사람들 몰랐다 보니까 도교적인 느낌의 이해가 불교랑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도교적인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불교를 이렇게 이해시키는 이런 어떤 격의 불교라는 어떤 과도기적인 불교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처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가 불교를 이렇게 불교를 문화를 가져가가지고 힌두교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월할 때도 받아들여요. 우월할 때는 우월한 입장에서 내가 갑인 입장에서 을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요. 강제로 막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화 시킵니다. 이런 이게 인도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 다란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들에 불교가 상당히 쉽게 말해 세던 때거든요. 뭐 아쇼카 왕이니 카니시카 왕이니 막 이런 때 그 왕들이 막 대대적으로 불교를 막 전파하고 이러던 상당히 세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의 다양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그래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종교 본질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문화로 정착해요. 어디서나. 그러면서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보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고향이 어디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문수보살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가상 인물이죠. 그죠? 실존 인물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어떤 경전에서 가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경전을 부처님께서 경전을 만드실 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경전을 이렇게 하시듯이 대승불교 경전들은요 이것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도 충격받듯이 만드는데 대승불교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경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 한 300년 500년 지나고 나면서 이제 대승불교의 새로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무수히 많은 깨달은 부처님들이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무수히 많은 제2, 제3의 부처님들이 무수히 많았죠. 그런데 내가 부처요 이렇게 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불경이 되고 하니 그것도 겸손하게 그냥 공부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이 없으니까 공부가 된 사람에서 오히려 나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세우고 막 이러지 않아 그렇지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원 전후쯤 됐을 때 부파불교라고 해서 쉽게 말해 부처님 이후에 어느 정도 불교가 약간 이 쇠락하면서 부파가 나뉘다 보니까 부파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하느냐면 깨달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도인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하는 교학불교. 그러니까 우리 종단이 부파라리죠. 우리는 종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파가 더 교학을 잘 연구했다. 아니다. 우리 부파가 더 연구 잘했다. 그래서 서로 연구만 하는 불교가 아비다르마 불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신도님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절이 유지됐으면 신도님들 포교도 같이 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내 수행도 하고 신도님들에게 수행도 알려주고 공부도 알려줘서 내 공부도 같이 올라갔을 텐데 아마도 이게 국가에서 아쇼카 왕 같은 분들 뭐 아까 말한 카네시카 왕 같은 이런 국가에서 왕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막 완전히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하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보식은 굳이 안 받아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아서 뭐만 하느냐? 교황 연구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도님들에게 대중과 멀어지고 교황만 막 번잡해지고 번수해지고 이런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가에 있는 선지식들 그리고 출가자들 가운데 일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지식들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뭐 불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불탑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불탑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불교 혁명운동이랄까요? 아니면 부처님 본질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본뜻 낙초로 돌아가자. 지금은 너무 현학적이고 번세하고 이런 방편에 치우친 불교인데 그걸 다 깨뜨리고 부처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승불교 경전들이 나타나고 그 대승불교 경전들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라니, 진언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사실은 뭐 힌두교, 바라문교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던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이유도 왜 그러겠습니까? 전혀 생뚱맞는 말도 안 되는 거면 안 받아들였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언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지 않잖아요.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보세요. 시바신을 찬탄하든 산신을 찬탄하든 칠성을 찬탄하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낙처를 불교는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말이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낙처. 그 말을 다라니를 독송하는 이유가 뭔지 염불하는 이유가 뭔지 그 염불하는 이유 다라니 하는 이유가 중요하면 그걸 해석을 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뜻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이런 법을 바르게 아는 분들은 이 낙처가 어떤지 바르게 알고 바른 법을 아는 분들은 자유자재로 방편을 써버리죠. 완전히 방편 파격적으로 써버리죠. 선사 스님들의 방편은 놀라운 파격 그 자체잖아요. 하다못해 숭산 큰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그 세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리던 숭산 스님께서는 외국인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너무 못하는 거죠. 우리 불공하고 나면 정근해야 되잖아요. 정근한 관세음보살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떠듬떠듬하고 다라니도 못하고 신무장구 대다라니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럼 굳이 그런 발음 안 써도 돼. 너가 좋은 거 하면 돼. 너가 좋은 거 성모바리아가 좋으면 성모바리아 해도 돼. 너가 좋은 거 뭐 할래? 발음 편한 거 뭘? 코카콜라? 너한테는 코카콜라가 관세음보살이다. 코카콜라만 염불해. 일념으로 코카콜라는 뜻 따라가지 말고 개념 따라가지 말고 일념으로 코카콜라만 염불하면 염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유자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말은 똥막대기, 마삼근, 뜰앞에 잣나무. 뜰앞에 잣나무가 부처란 소리예요.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란 소리예요. 이 불경스럽게 똥 묻은 막대기를 부처라고 했단 말이죠. 옛날에 큰 스님들은 그런 놀라운 무에 자재한 그런 방편들이 마음껏 입하자재 세우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른 법의 안목이 있으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죠. 근데 이 바른 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참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일반 신도님들이요 어떤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뜻을 설명을 해놓으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뭐 진짜 그 이 시바신이라는 자체가 그 무슨 뭐
관세음보살님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변모됐달까요? 연결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바신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그럴 법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불교의 어떤 보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 탱화 안에 계시는 무슨 저 뭐 제석천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힌두교에 있던 신들을 그냥 모셔와서 우리의 호법신장으로 다 호법신장들이 인도신들, 중국신들을 호법신장으로 모셔온 거예요. 또 한국신들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채택한 거예요. 중생들이 원하니까 중생 수순한다고 중생들이 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방편으로는 따라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어떤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렇게 탁 설명한 걸 보고서는 이제 어디서 주소 들은 거죠. 이제 신묘장구 대단해가 시바신의 다란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주소 듣고서는 막 댓글에다가 충격적인 이 스님 뭣도 모르는 스님이 말이지 한국 불교는 이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 뭐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시바신의 아류인 것을 알면 다 진원인 것을 알면 한국 불교는 무너질 거다. 뭐 내지는 스님들이 정말 충격받을 거다.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목매고 살았던 무수히 많은 불자들은 충격받아서 불교를 버릴 거다. 막 개종할 거다. 뭐 이런 하면서 이 스님이 이것도 모르느냐 뭐 하면서 공부 좀 해라 뭐 하면서 이거는 한국 불교에 엄청난 충격이다 뭐 하면서 막 한국 불교 무너질 것처럼 그런 식의 댓글을 의외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참 그러니 방편과 본질이 뭔지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으면 바른 안목이 없으면 이런 데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자들이 이런 얘기 듣고서는 충격받아요. 충격받아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일리가 있으니 굳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지 말고 이 처음 불공하기 시작할 때 천수경 하지 말고 그냥 반야심경으로 하자 아니면 금강경으로 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 종단에서 바꾸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불교만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올해 2500년이라는 문화가 총섭된 하나의 의식이 이 불공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해야 돼. 어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그 낙처에 이르면 그게 바로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도 낙처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염불하고 맹목적으로 독경하면 그 사람은 불교의 하나도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참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꾸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바꾸면 나는 부처가 될 거야 그 생각만 없으면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부처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진실이다. 법이다. 부처라는 것도 하나의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이라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을 때는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내 나이만큼을 내가 산다, 내가 밥 먹는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생각한다고 자동으로 그냥 딱 바탕에서 자동으로 믿어버려요.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자동으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경험으로서 스스로 증득해 보세요. 여태까지 배워와서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 해석되는 그 해석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요 내가 밥을 먹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무언가가 들어가고 있고 무언가가 이렇게 움직여서 씹고 있는 거예요? 해석 판단 분별을 거두면 그냥 무언가가 들어가서 씹고 있어요. 무언가가 보여요. 저절로 보여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여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립니다. 나이를 여러분이 먹으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먹어요.
병도 저절로 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거기 생각을 붙여서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난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 생각을 개입해서 이건 나고 저건 너고 이건 내 편이고 저건 너 편이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분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순한 것을 자각해 보세요. 이 소리가 진짜 여기 소리가 있고 여기 저 여러분한테 듣는 여러분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맞는지 진실한 건지 아니면 그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 없이도 그냥 이게 경험돼요.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진짜 진실할까요? 아니면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냥 들림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연기법에서 말하는 12초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이건 육근이라고 하고 안근이라고 하고 색경이라고 불러요. 보이는 것은. 근데 안근과 색경이 다 공하다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안근과 색경은 어떻게 있느냐? 서로 인연에서만 있다. 연기적으로만 있다.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으니 눈이 있다. 눈을 빼고 보이는 건 있을 수 없다. 보이는 것을 빼고 눈이 있을 수 없다. 즉 두 개는 서로 연기되어서만 존재할 뿐 동시생이다. 동시생. 그러니까 연기되어 존재한다는 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소리죠.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동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임으로써 동시생한다.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소리가 있어. 여긴 내가 듣는 내가 있어. 이게 바로 육근, 육경에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입처, 왜 입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입처라는 말이 뭐냐면 허망한 착각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안이라는 의식, 입처라기가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내 눈이 있다는 의식, 허망한 착각의 의식이 여기 있고 바깥에 대상이 실제 저쪽에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난다. 그게 안 입처, 아니, 내 입처, 왜 입처예요. 이걸 합쳐서 12처라래요. 12처가 공하다라는 소리는 이게 입처라는 소리, 허망한 의식이라는 소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따로 없고 보이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저절로 들릴 뿐, 저절로 이 소리가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여기 어디 내가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 온전히 하나인 그냥 이 자리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자리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말로 보는 놈이 봐하고 해석하는 놈 말고 봐서 해석하는 것 말고 보는 놈, 그 보는 놈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거를 해석하는 건 다 다르지만 이 보는 자리에서는 다 같지 않느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 윗바사나 같은 용어로 쓴다면 저절로 알아차려지지 않느냐.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다 달라지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힌두교 다 다르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이거는 다르지 않지 않느냐.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하지만 그 좋은 거 나쁜 거라는 대상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좋은 것도 좋은 걸 보는 보고 있음이라는 어떤 이 있음 존재감 어떤 있음이 검지 보는 걸 통해서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듣는 걸 통해 아니 듣고 있구나 하는 이 듣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근원에 이것이 확인된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바로 알아차림의 바다입니다. 바다.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파도예요. 파도. 그런데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다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굳이 또 나눠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걸 알아차리는 이게 있어요. 알아차리는. 근데 이 알아차리는 자리에서는 알아차려서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다 다른데 알아차림 이 자체는 다 똑같죠. 뭘 알아차리든 다 똑같잖아요. 이 자리는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야 하나. 긴 걸 알아차리든 짧은 걸 알아차리든 그걸 보고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같단 말이죠. 이 하나의 바다, 바다의 자리, 본질의 자리 이 자리에서는 둘로 셋으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자리, 하나의 진실, 일불승이라는 이 하나의 진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한 늘 우리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거나 느끼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하나를 감지할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이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눈 자신은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은 이렇게 보듯이 아, 나 성품 봤어.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진짜 견성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있다라고 하려면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 온통 하나면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하려면 온통 하나인 거를 있다고 여기는 누군가가 따로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공, 묘유. 본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뭔가가 있다. 또는 공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걸 보는 보고 알아차리는 게 진정한 참나다라는 방편을 써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것처럼 내 손도 보잖아요. 내 손을 보죠, 그죠? 손은 보이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손이 이게 내 게 아니고, 이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생각? 생각이 알아차려지잖아요. 생각은 알아차려지는 거지,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느낌?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이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내가 느낌을 알잖아요.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의지? 의지 내가 아닙니다. 의식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다. 이건 알아차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그 알아차림 그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죠. 모를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얘가 깨뜨려지면 그냥 그 하나 사면 돼요. 필요하면. 그것과 똑같아요. 내가 죽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알아차려 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파도예요. 하나의 파도. 우리의 본질은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알아차림의 바다. 공적 영지라고 하는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허공성. 마치 허공과 같은 이 전체로서의 하나인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입니다. 근데 그 본래 면목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없는 참사람. 이렇게 임재 스님은 얘기를 했어요. 참사람, 참사람, 불성을 참사람이라고 했어요. 임재 스님은. 이 몸이 참사람이 아니다. 이 몸은 가짜나 가짜 사람이고 진짜 참사람은 온 우주 법계 전체에 위치 없이 어디도 의지하지 않고 편만한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래 면목 이게 진짜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나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뭐 하든 반복하든 말든 윤회를 하든 말든 이 자리는 늘 대승불교 방편으로 얘기하면 상나가정 항상 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게 참나고 이게 항상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이런 표현이 썩 좋은 방편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뭔가 있는 그런 게 따로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부처고 이게 전부 바다예요. 바다. 이게 전부 참나고 이게 전부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가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는 이것을 빼고 따로 불성 참나 본래 면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지. 다만 눈앞에 있는 이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가서 괴로워질 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 이 자리라고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이것, 이것의 입장에서 본다면 힌두교를 받아들이든 뭐를 받아들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 시바신 시바신 하든 나무 성모마리아 성모마리아 하든 나무 하나님 하나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의 뜻을 따라가면 다 다르죠. 불경하죠. 아니면 나무 똥막대기 똥막대기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낙처에서는 이 하나의 자리에서는 말 뜻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의 수준 안에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다 이해되진 않죠, 그죠? 그걸 오히려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공간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가 불교 전부가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불교가 뭔지 몰라. 진리가 뭔지 몰라. 진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집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자식이 오늘 저녁에 뭐를 먹는 게 좋은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난 이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먹였는데 그거 먹고 얹힐 수도 있어요. 맛있는 회를 사다 먹여야 되겠다 해서 비싸게 회를 사다 먹였는데 그거 먹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 하나 모르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세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안다고 괜히 껍적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 중생들의 삶이죠. 아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심해라, 겸손해라 하는 거예요. 하심하고 겸손하고 모를 뿐 해야지만 이제 그 모르는 공간 속에서 이게 확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는 거에서 저 스님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해되는 거, 내 견해랑 맞는 것만 쏙쏙쏙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전체를 이해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야 이렇게 제껴놓고 아니면 이상해서 스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취사 간택해서 받아들이면 이 공부가 아주 오래오래 더디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하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깨닫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깨닫고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을 확인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를 뿐이에요. 견성 확인하고 난 사람은 달마에게 양무제가 내 앞에 있는 짐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모릅니다. 모를 뿐이에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확 알게 되나? 모른다는 게 확신할 뿐이죠. 그러니까 끝내 숭산 스님께서는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한 제자들에게도 오직 모를 뿐, 확인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오직 모를 뿐.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견성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화두를 바꿔가면서 왜 화두를 바꾸라 했냐면 화두가 소화되는 화두는 화두의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화두를 바꿔주는 이유는 모를 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화두를 안 바꾸고 숭산 스님은 그냥 모를 뿐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화두가 이해도 안 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해 안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두 이해 안 되는 걸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애쓰는 죽은 화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낙처를 모르고 가나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몰라져요. 저절로 몰라요. 알아도 몰라져요. 왜? 알아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가장 공부가 쉽게 말해 공부 진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저 스님 말이 뭔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공부를 하는 이제 올해가 이제 오늘이 정초인데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